은혜 받아야 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의 전체는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최후의 십자가로 대우를 받고 살찢어 피 흘려 우리 죄 담당하고 죽으시기 전 주님이 애절하게 부탁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두렵고 떨림과 무섭고 그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저녁에 신부집을 방문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이 해가 떨어져 컴컴 오면 그때부터 신랑이 내일 새벽 해 뜨기 전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에 도착할지는 신랑과 신랑의 부모들이 잘 상의를 해서 신랑이 가장 좋은 시간에 신부집을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시집가기로 작정된 열 처녀가 이 처녀란 말은 남자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 전혀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해볼 수 없는 사람, 남자와 살을 부딪혀 본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처녀란 말은 청결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뵐 사람은 첫째 처녀여야 한다. 아주 소중한 얘기요. 왜? 신랑은 처녀하고 결혼하지 처녀가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거든요. 네. 어제도 목사님이 어느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그랬대요. 너희들이 몇 년을 사귀면서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언제 결혼할 것이냐까지 예측을 세우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혼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한 그 후에만 가능한 일을 너들이 사전에 만약에 저지르면 너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후손의 복이 참 딱해진다.
절대 삼가 조심해라.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요.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기에 그것만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럼 처녀가 열 처녀가 기다렸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신부가 할 의무가 뭐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신랑이 오면 신랑을 모시고 신랑 집에 갈. 밤이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돼, 등불. 근데 이 등불이 신랑 집에 갈 때까지 꺼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꺼지지 말아야 되나? 신랑이 많이 하나?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 딱 가서 해가 뜬다면 그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런데 초저녁부터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은 애절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저녁, 다음 저녁, 밤 12시 늦게 신랑이 안 와요. 근데 열 처녀가 다 졸아서 잠들었어요. 등불을 들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 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신부 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자기 몸을 정리하고 신랑을 만나려고 보니까 다섯 처녀는 내일 새벽 지나서 세월이 시간이 더 가도 충분한 등불에 불이 켜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다섯 처녀는 뭐 일찍 오겠지 뭐 싶어서 기름 준비를 적게 해서 불이 꺼져가요. 그럼 불이 꺼져가면 신랑을 안내해서 가야 되는데 불이 꺼졌으니, 이것은 신랑 앞에 신부로서의 아주 완전 낙제 점수예요, 낙제 점수. 이 기름 준비가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신부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신랑을 사모하는 열정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신랑에 미치듯이 사모하면서 내 모든 심정 중심을 다 쏟아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폭삭 쏟아부어 나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살리라고 작정하며 이런 확실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여기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아마 별로 없을 거야. 그럼 주님 오시면 탈락이지. 탈락. 제일 비참한 것이 재림의 날에 탈락이야. 탈락. 신랑이로다 하니까 졸다 깨서 등불을 보니까 다섯 처녀의 불이 가물가물가물 꺼져. 꺼져. 그러니까 야, 너들에 있는 등에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조금 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기름을 완전히 내일 아침에 날이 새도 넉넉히 이렇게 등불이 켜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처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면 너희도 가다 기름 떨어져 불 꺼지고 나도 가다 떨어지면 우리 다 탈락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빨리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랬어. 그동안 신랑은 등불 된 다섯 처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 자기 집으로. 근데 지금 우왕좌왕한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밖에 나가서 등불을 준비했대. 그러고 왔는데 신랑이 없어. 그래서 문을 팍 두드리면서 등불 준비한 신부가 왔습니다. 신랑이요, 문 좀 열어주소서 하니까 신랑이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뵙는 신부로서 실패자가 됐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참 말하게도 우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돼. 예를 들어보자. 여기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부는 자기 남편이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자기를 20년이 넘도록 애절하게 키워준 부모 간단하게 등들리고 돌아서 예 가정 교육도 다르고 가정 풍속도 다르고 가정의 역사도 다른 그 남의 집에 신랑 하나 믿고 가. 아주 가. 거 가서 남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다 섬기고 형제들 다 섬기고 그게 뭐냐? 그게 신부 여자가 가진 마음이에요. 여자가 가진 마음? 아주 중요하지? 근데 진짜 우리가 신부라면 만약에 오늘 같은 마지막 때 주님이 신랑이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 내던지고 신랑 따라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신랑이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응? 왜? 신랑이 나의 소망인데. 응? 근데 그 신랑은 절대 예바가 안 오셔. 바람 안 피워. 절대 나우에서 피 쏟아서 자기 살점을 떼어서 내게 먹여주고 살을 찢어서 마시게 해서 자기와 나와 동질감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사랑하신 분이요. 이 정도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한번 미쳐볼 만하잖아요. 근데 왜 안 미치지? 응? 이번 신랑인데 실상은 아닌가? 응? 이분은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신랑이다. 근데 실상은 아니야. 우리 저 은채야, 너는 왜 시집갈 때 너를 다 키워준 부모 다 내버리고 신랑 하나 따라갔냐? 좋아서 그랬지? 뭐 좋아서 그랬대요. 신정을 버릴 만큼 좋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럼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해야죠. 미쳤다고. 응?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며 변론을 할 때
자기가 가진 예술을 하는 총동원시킨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진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 왜? 대표적으로 그 시대 유대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인데 여덟 사람만 가르치는 중에서 그 중에서 수제자니까 아니 가야바 제사장이 그를 정말로 인정하던 때니까 그래서 가야바 제사장이 인정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인을 딱 찍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라 했겠나 생각해 봐. 이 정도로 이 사람이 나이 어린 청년이지만 유대민족에게 이미 다 공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난 사람이야. 근데 거기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얘가 우리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렸어.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말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조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에게 빠져 미치냐? 비웃는 소리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사슬에 매이고 포송에 묶인 이것만 말고는 당신도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예수를 알면 미칠 거요. 미칠 거요. 미칠 만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응? 목사님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들었어. 저는 뭐 짓고서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말이야. 응? 주일날 일도 않고 말이야. 조상도 몰라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야. 미쳐도 어지간히 미쳐야지 도대체. 미쳐도 보통 미치냐.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에 미쳤다고 했어. 지금 내가 우리 동네 가면 어이구 인물 났대 나보고. 우리 동네 인물 났대야. 그런데 어쩌다 나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 잘 들어야 돼. 예수는 진짜 알면 미칠 수밖에 없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 위에 죽어줬다니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줬다니까. 진짜 오늘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2017년도 마지막에 내가 예수에게 미쳐버려야 우리는 정말로 2018년도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오. 갈 수 있다 이 말이오. 응? 신랑에게 미치지 않고는 친정을 다 내비리고 생각 한번 해봐. 신랑 하나 딸랑 따라가잖아. 믿고 가잖아. 어떤 때는 우리 위에 결혼한 자매들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제가 신랑 하나 믿고 갔는데요. 신랑이 너무 힘들게 해요. 왜? 이 시집 식구들하고 똘똘 뭉쳐갖고요. 나만 너무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거든. 네가 힘들게 할 만한 잘못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봐. 잘 찾아봐. 네 생각과 네 입장에서 찾지 마. 시집 짓고 입장에서 찾아봐. 예,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해요. 미쳐서 갔으면 시집 짓고를 섬기고 잘 사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또 그 참에 모르게 남편 불러. 야, 이 자식아, 너 장가 왜 갔어? 주님, 좋아서 갔지요. 근데 이 자식아, 왜 그렇게 내 아내가 힘들다고요? 남편 하나 믿고 났어, 온 집에. 남편 하나 믿고, 너 하나 믿고, 부모를 알아, 형제를 알아,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집에 호를 난신 왔으면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자식아.
네가 누구 사람이 도대체 뭐? 응? 아내는 남편의 사람이요. 남편은 아내의 사람이니 인마. 네 아내가 계속 그렇게 힘들어 봐라. 너 살기 힘들고 너 집 살기 힘들잖아. 힘들지 않게 만들어줄 책임이 너에게 있어.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아니오. 내가 지옥 갈 죄를 있을 때 짊어지고 죽었던 날을 살리신 분이야. 여러분 속에 다 내버리고 예수밖에 없어. 이 사람의 신부감이라니까. 신부. 응?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향한 준비가 부족하냐. 신랑이 용납이 안 되지. 왜 노곤하고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너를 어떻게 노곤하고 살겠냐. 이것은 20년, 30년, 60년, 80년 살 것이라 영원히 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랑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 말만 신랑이라 진짜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진짜 관계가. 말만 신랑이면 모르냐. 응?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종말론적 상황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오.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니 한 시간 후라도 오시면 여기 아마 상당히 당황하는 사람 많을걸. 왜? 오셨어. 근데 여기 그대로 앉았어. 그럼 큰일이지. 우리는 벌써 여기서 증발됐어야 돼.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앉았다. 그럼 신랑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왜? 신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갈 때 못 가게 내 대신 죽어줬어. 피 흘려줬어.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 받아먹으라고 했어. 자기 자신의 피를 짜서 우리 먹으라고 했어. 내 양식이더라고 자기 자신을 다 줬어. 이만하면 신랑으로서 사명 감당 다 했잖아. 그리고 영원히 살 처소, 영생과 천국을, 이 천국이 있다면 이만하면 신랑으로서 우리가 가서 살 어마어마한 저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냐 이 말이오. 근데 여기 왜 안 미치지? 아직도 신랑과 관계가 안 돼 있어. 입으로는 주님이 신랑인데 실제 관계는 안 돼 있을 때 버림받지 않겠어? 우리는 그런 처절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를 죽으로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방법은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시간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오래 가는 거. 사랑하다 사랑이 어느 날 중단돼봐. 이건 불 꺼진 거예요. 이건 등에 기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럼 사랑하지 않는 아내하고 누가 살아? 그럼 응? 누가 사냐 이 말이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자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다가 식은 자. 나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식은 자. 주님의 제 이름을 열망하다가 한눈팔이 안 자. 우리는 절대 아니다. 끝까지 신랑을 기다린다. 안 오시면 죽어서 내 영혼이 만나리라. 작정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런데 저 우리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다가 이미 신부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 26장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돼. 이렇게 답답해. 그러더니 마가다라 합방에 성령 받으니 목숨 걸고 사랑하다가 주를 위해 죽잖아. 우리의 목숨은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어야 돼.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매력이 철철 넘쳐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 볼 때 매력 없는 신부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응? 그렇잖아. 응? 아무 재미가 없지. 응? 그래서 2017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2018년도를 주님 사랑 가지고 와서 만나서 주님 손잡고 내 평생에 계속 같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해. 주인이 자기가 믿을 만한 종을 불렀어. 내가 지금 먼 타국에 간다. 이 그분은 심판주요. 창조자요. 잘못을 공의로 심판해서 대가를 분명하게 치는 분이요. 잘한 것은 공의로 심판해서 넘치도록 상으로 빌리고 안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럼 잘해야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공중에 가 계시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일평생 통하여 주님이 맡은 시간에 세월에 목숨의 달란트를 주님이 주고 왔어. 어마어마한 값이야. 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를 줬어.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냐? 예. 품상 많이 받는 노동자가 24년을 일해야 벌 돈. 벌 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럼 약 100억을 주고 왔어. 두 번째 종을 불렀어. 두 번째 종에게 두 달란트를 줬어. 근데 왜 두 번째 종에게 두 달란트만 줬을까? 다섯 달란트 안 주고 덜 믿어지거든. 덜 믿어져.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이 다섯 달란트를 맡길 만한 주님의 믿음이 돼야 돼. 주님의 신뢰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또 저놈은 저거 일할 녀석인가 손에 끼칠 녀석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데리다가 한 달란트를 줬어. 나머지 것들은 주지도 않았어. 나머지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거든. 주님이 신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이제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왔어.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받는 즉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벌어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시고 가셨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배를 불려주고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잘 들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는 지금부터 열 달란트의 주인이야. 아니 다시 말해서 다섯 달란트 유익을 남긴 그거다. 내가 다섯 달란트 본전 준 것까지 다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어. 주님이 만든 태양 에너지로 살아? 공기 마시고 살아?
물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흙 받고 살아? 하나님 만든 육체로 살아? 공급해 주시는데 주를 위해 뭘 했나?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곳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어미면 안 오니 전파하라. 예수의 사심 죽으심과 사심을 두고 맹수하노니 어미면 안 오니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그 달란트 가지고 있습니까? 버렸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니면 사용해서 전도에서 유익을 냅니까? 지나가는 말로 듣지만, 지나가는 말로. 그날에 가서 깨달아야 소용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응? 잘 들으라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유행이 생겼다고 주인에게 드려. 잘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래. 이 충성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의 이상으로 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기억자. 우리나라로 낯놓고 기억자가 뭐지? 기억자요, 기억자. 근데 이 무지한 사람, 자국 나라에 글을 쓸 줄 몰라.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한사코 비겁하더니, 비겁하더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순간에 그전 베드로는 없어졌어. 옥에 갇혀도 옥에서 나와. 두들겨 패도 얻어봐줘. 그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니라. 말릴 자가 없어. 그게 자기에게 준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와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은 말릴 자가 없어. 내가 기필코 해내야 할 사명이야. 주인님은 분명히 묻는다 이 말이오. 물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 뭐라고? 어? 여기 여러분 중에 1년 내내 갖고 은혜만 받고 전도 한 사람도 못 오는 사람 있지? 왜 못 오겠어? 하려고 안 오니까. 하려고 안 오니까 그러는 거요. 좀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냐? 응? 만약에 주님 오셔서 너에게 그 달란트가 뭐요? 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로. 우린 죽은 것은 무효야. 너는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계수에서는 무효야. 죽어버렸으니 무효지 뭐요. 별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를 살려서 무효가 아니라 아주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 살려냈다 이 말이오. 살릴 때 그냥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피의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너를 살렸어. 내 피의 생명이 뭐냐? 살리는 생명이요. 근데 너는 살리는 생명 가지고 너 하나 살고 가만히 있냐? 부지런히 너도 살려야지. 너도 살려야지. 만약 이런 책망이 올 때
주님 저에게 1년만 시간만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신 체력 떼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왔어.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은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도 모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잘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불법자로 맞느냐?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심었으니까 심었으면 30배, 60배 열매를 가져야지. 가져야지. 내 인생은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내가 구원받은 영적 세관은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놈아 내가 그런 불법자니 차라리 내 돈을 마땅히 취하는 자에게 줘서 별리를 받든지 은행에서 주어서 이자를 받아서 내가 본전 주고 이자라도 남기게 했으면 내가 덜 서운할 텐데 이놈아 그대로 묻어뒀다 가져와 이놈 저놈의 한 달란트를 뺏어라. 뺏었어요.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것도 제 것이고 유익에서 남긴 다섯 달란트도 제 것이고 한 달란트도 뺏어서 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성하는 자는 더할 성령 충만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어차피 안는 것이니까 소멸시켜버리라는 거. 무서운 얘기요. 우리는 달란트가 소멸당하지 말길 원합니다. 달란트 유익의 정신이 소멸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멸당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 없는 것,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래.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 무익한 종을 유익이 안 나온대. 다시 말해서 신리가 없대. 내가 저놈을 종으로 뒀더니 먹이고 입히고 밥 먹이고 저를 정말로 보호하고 사랑했더니 저놈에게서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항상 이익을 드려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윤과장 왜? 아니 우리 사장님은 보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는데 아니 이러고 저러고 저러는데 이러면 불만이냐? 아 불만이지. 그것은 사장님이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서 신뢰를 내겠다는 사장님의 발상인데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얼굴 타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실질을 발생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익을 발생하지 못한 자가 무슨 염치로 얼굴 타냐? 이익을 발생해 주고 이익을 나타내 줘야 월급 타지 않겠어. 그럼 이익 발생하지 못하고 월급을 타면 그 회사 쫄딱 망하잖아. 그럼 네가 망하는 거야. 너 직장 없어서. 왜 그런 소리를 왜 해? 우리가 발생하지 그런 생각을 발생하지 못했으면 사장님이라 하면 우리가 따라가서 이익을 남기면 아 그래도 월급 타게 썼었잖아. 아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은 아이고 말이야. 윤과장 쟤는 말에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그럼 망어자고의 얘기가 돼요? 망어자고야. 우리는 망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오. 네. 세상의 이익은 내 손에 쥐어. 당장의 신리 같아. 영적인 이익은 내 영혼의 몫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오.
그게 안 보이니까 손에 쥐는 이익만이 이익이지 나머지는 안 보인다 이 말이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동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오. 안 보이는 세계를 앞으로 보이는 세계를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2017년도에 달란트를 들이대며 내가 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쓰레기같이 차원이 불타서 저주받을 너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어서 내 죄 담당하고 너 지옥에서 구원해서 살려놨더니 넌 나 위에서 뭘 했니? 넌 나 위에서 뭘 했니? 그럼 뭐라고 답해놓고? 뭐라고 답변하고? 넌 나 위해서 버렸니? 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첫 음성이 그랬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는 주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죄값을 갚고 죽으셔 살려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에게 미치도록 전해서 그 영혼 살리자. 계속 보태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능력 없다고 인정하고 이 교회를 사퇴한다. 지금도 똑같은 남이야. 지금도 똑같은 남이니까 탈란트 가지고 유익 못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마어마한 예수라는 탈란트인데, 어마어마한 예수 피라는 탈란트인데, 어마어마한 속죄의 탈란트인데,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능히 건져낼 능력의 탈란트인데, 천국과 영생을 얻을 달란트인데 이걸 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부지런히 말해야지. 부지런히 전해야지. 이건 신앙인격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다 이 말이야. 양심. 이걸 못하면 누구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우개로 내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갈매기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옥 가도 생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잖아. 지옥이 있네.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네.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확실하게 믿었다고 인정하고 난 천국 갈 줄로 믿었는데 지옥 간 사람. 이야, 내가 이걸 잘못해서 왔구나.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옥 가면 그런 사람들이 꼬는 소리,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 딱 한 번만 기회, 한 번만 불이 타가면서 한 번만 소리를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소리가 막 한 번만 한 번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에 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딱 소리 지르고 속에서는 한 번만 지르. 이중적인 언어를 쓴다 이 말이오. 우린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니까. 우리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는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신앙생활에 철 들어라 이 말이야. 철 안 들어오면 대책이 없잖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나도 여러분 팔팔한 여러분의 많은 때가 있었어. 아주 과격하게 살아볼 때도 있었어. 엄청나게 과격해. 아주 목숨을 걸고 모험도 해본 때도 많이 있어. 운동하면서 아주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하다는 장애인 될 수 있다. 막 그러면서도 아니 그까지 게 무서워서 이런 걸 못하면 되냐 할 정도로 무슨 모험을 저질러가면서 해본 일들이 많아. 왜? 자신 있어. 여러분 때는 자신이 있다니까 가지고 이게 무한한 젊음의 생각이라 이 말이오. 네. 젊은이들 생각, 이 생각을 어디다 썼어? 어디서 썼나 판단하면 해봐. 응? 젊은이들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했어.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라. 근데 왜 말은 듣지 않느냐? 탈란트가 없어. 묻어둬 버렸어. 묻어둬 활용하라 이 말이오. 묻어뒀어. 응?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이제 오후 4부 예배에 드릴 텐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못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이 칼럼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통곡하고 울었다. 목사님이 항상 이 뭘 쓸 때마다 돈에 끼노라고 백로지 갱지에다가 뭘 쓰거든요. 쓰는데 그걸 쓰면서 많이 울었어 진짜. 갱지가 다 눈물에 젖어서 어떡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죠. 왜? 한 해 동안 산 것이 불충하는 것이 죄송해서 우리는 잘못 산 것은 억울하고 부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 있을 만큼 내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다. 절대 안 된다. 이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냥 안 될 망정 큰 소나무 밑에 가서 그냥 뽑으면 뽑힐 것 같다. 내 삼촌 동생이가 응? 막 뽑힐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가서 해놔두고 막 손 쉬어잡고 막 에이 안 뽑혀. 안 뽑혀. 그래도 뽑아보려면 지상이 대단하잖아. 예, 사람이 한 번 말이야. 옳은 것이고 하겠다고 맘먹었으면 끝을 봐야 돼. 끝을.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주냐? 안 알아줘. 바울이 거기 미쳐서 그렇다고 옥에 갇혀. 매를 맞아. 굶주려. 고통당해. 그래서 죽도록요. 왜 하느냐? 분명히 옳다 인정하는 거야. 자기 목숨은 그렇게 써야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살아줘야 영혼의 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놓고 디모데야 너에게 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전도인을 다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나는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그리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이제 후로 봐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는 나와 같이 사모하면서 오직 탈란트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총애와 같이 사용하는 자는 큰 하늘의 멸류관과 상이 있을 것이다. 너도 내 뒤를 따라서 영혼의 때 영광이 내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로의 처형을 받고 마지막 유언으로 죽는 바울의 그 모습 참 부럽잖아. 현대포 예배 시간이 시간이나 늦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나가서 전도하자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 쫄짱 부채로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그냥 인터넷 바가서 이러고 앉았고. 우리는요, 수준 있는 사람 돼야 돼. 그런 것 정도는 제한 없이 초월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직 10살 먹어도 안는 그런 것들을 이래가면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천하보다 한 목숨이 취하다간 값진 인간이 그거 몇 프로 안 되는 이걸 놓고 이 시대 가면서 거기 빠져서 죄지며 살며 제 영혼을 망칠 필요가 어딨냐 이 말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육체의 생애 전부는 주님이 주신 탈란트다. 부지런히 투자해서 유익을 남겨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세월 다 써버렸어. 이제 2017년으로는 다 써버렸어. 대책이 없어. 우리는 정말로 한 해 한 해가 후회 없는 한 해, 제한당하지 않는 한 해. 우리는 후회 없이다. 후회 없이. 만약 윤석준 목사가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안을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 올 것 같아. 아멘. 바울처럼 살았거든. 살라고 노력은 했어도 살아까지 택뚝는 소리지. 응? 우리는요 젊음의 때 저는 여러분 때 정말로 아무렇게나 안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왜? 내게 준 청년의 기회를 청년답게 살자.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응? 누가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있어. 내 인생을 주를 위해 포부석하며 살던 그때, 그때가 없었으면 오늘이 있겠어? 그때 인정하셨기에 오늘이 있는 거지. 우리는 오늘을 보면 과거를 안다 이 말이야. 야, 어떤 사람이 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어. 그런 과거가 보이잖아. 그 다음 공부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공부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과거가 보이잖아. 응? 어떤 사람이 민노라며 주님께서 쫓겨났어. 바깥 어둠으로 바깥 쫓겨났어. 그 사람 뭐 탈란트인 냉인 사람이 안 냉인 사람이야. 오늘을 보면 과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 주님이 올 저녁에 당장 재림하는 날지라도 등불 들고 기다리는 주님을 열망하는 정신이 되살아나길 바라며 주가 내게 준 사명 감당 탈란트 불끈 들고 주의 여기 나이다 하고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한 해 동안 나태고 게으른 걸 회개하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무라는 거야.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기 하라. 야단치는 주님의 목소리에 주여 내 귀 속에 들리지 않도록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려야 하는가. 지난 날에 악하고 게으른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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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신 전문 나에게 주신 2017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남길 것이 내 인생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하니 내가 진정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 주님 앞에 꾸중들을 사람인지 아니면 잘하였도다 장성된 종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는지 나누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본 게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2017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이요 받은 달란트만큼 낭비하고 소모한 사람이요 믿음 있다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경고를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경고 듣고도 내가 내 믿음 확인하지 못하여 괜찮겠지 올해도 지나가고 괜찮겠지 시간은 지나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2017년의 종말을 맞이한 이때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만큼 나는 주님께 내놓을 것 없었던 나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소. 2017년도 마지막 종말의 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것 있는 인생 이만주리 마지막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까? 그저 세상 소망, 세상 즐거움, 세상 친구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알때 아는데 아는데 내 마음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내 소욕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휩쓸려 떠내리건 나에게 주신 2017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여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대로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릴 것도 없이 그저 다 소모하고 낭비한 채 빈손 들고 내가 주님 배우는 이 시간 내게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로 회개하며 오늘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결정이 없으니 신랑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념등과 갖지 못한 아버지 그 신부들은 다 사라지고 다 신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게 신랑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요 나의 사랑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부장님이 오래니까 교회 스케줄이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기보다 환경에 휩쓸려서 남의 말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를 안다 내가 믿는다 착각했던 나의 불신앙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 마지막 회개의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떠날 수 없다 주님을 진정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내게 주신 축복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며 낭비했던 나의 과거를 용서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을 믿는 신뢰가 있습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나도 또한 즐거워하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그렇게 많이 공급하셨건만 끊임없는 말씀으로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끊임없는 간섭으로 끊임없는 충성해라 직분으로 끊임없는 전도해라 전도의 기회로 내게 주셨건만 내게 남은 것은 받은 것도 다 까먹어버려 내 것도 없는 내 것인가 착각했다 다 소멸하고 더 이상 주님께 내놓을 것 없는 이런 나의 인생 이런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생명 나에게 달란트로 주셨는데 2017년의 인생을 달란트로 주셨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의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다 전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없는 나무처럼 주님께 내어드릴 것 없이 그저 입만 부성한 무화나무처럼 기름등불 준비 못한 아버지 게으른 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았으나 받은지도 모르고 다 소모하여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정신 차려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기대 내게 주신 주님의 소망 내가 이 소망과 기대로 분명한 주님께 내놓을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유익을 소멸하게 만드는 이 세상 풍습 유익을 소멸하게 만드는 내 육체의 소욕의 죄악들 이렇게 나는 무익했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지옥 간다면 나의 믿음도 것이고 나의 바람도 것이고 나의 소망도 것이니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소망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영원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주님 사랑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이런 청년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나에게 주신 값진 인생 값진 청년의 달란트 내가 낭비하고 소모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즐거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주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의 결과물을 다 나에게 주셔 나에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왜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 좌로우로 치우치며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과 비교해서 없는 나의 모습에 집중해 빠지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나의 모습에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시험들고 얼마나 내가 무지한 채 얼마나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예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목숨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 내가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한다고 내 뜻대로 충성한다고 내 뜻대로 영혼 섬긴다 했지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나 때문에 실망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실망한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버지 나를 위해 빌바를 찾지 못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성령이 주님 내가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청춘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모른 채 무지한 채 간구한 채 어떻게든 되겠지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고 소모됩니다 챙겨들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한 열매로 바꿔야 해요 분명한 달란트로 바꿔야 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주님께 내놓을 것 없어요 왜 주님 앞에 그저 소모적인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빈손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한날 한날 내가 정말 가치없게 소모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 내가 분명한 유익을 내어 한 해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내 젊은 때가 지날 때 분명히 내가 보고 확인하여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가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다시금 주어진 나의 하루의 시간 주님 앞에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놓을 것 있는 마음 내놓을 것 있는 행동 내놓을 것 있는 열매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또 믿음생활 했다고 하지만 진정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나 없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고 나에게 인생을 주셨고 주님은 믿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주님은 나에게 믿고 영혼을 맡기게 하셨고 주님은 나를 믿고 아버지 수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건만 나는 이 공급한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다 소모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빈손임을 확인하니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 아버지 세상과 또 내 육체 소욕과 악한 마귀 개개에게 속아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망가뜨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인생 나의 젊음 나의 하루하루 진정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영광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열정이 있었는지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핑계 삼아 아버지 교회에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얼마나 내가 회개할 죄악이 많은 사람이요 내 뜻대로 산 사람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겨졌으니 온전한 회개로 과거의 모든 나를 접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이 믿어질 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지해서 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신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에게 뿌려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전도로 충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청년의 달란트 이거 소멸하고 없애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되어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날 그날, 우리 예수님 만날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약속으로 가졌으니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청년의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 구령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긴 직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17년도 아버지 지나간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도 나를 얽매여서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법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육체 소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맞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요 혼자만의 오해로 신앙생활했던,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던 악한 마귀의 계계, 이 세상의 생각 나는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그런 것이요 내 안에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죄와 마귀의 계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이 모든 죄악과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 이 시간 그 이름의 권세로 자유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 청년의 달란트, 믿음의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 직분의 달란트,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주님이 주신 책무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다 소모하고 낭비하며 주님 앞에 빈손 들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주받은 사단마귀 계계야, 내 육신의 모든 환경의 소요가 귀신아 질병아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무지와 무능과 오해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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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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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같지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다 끝나버릴 인생입니다. 손에 쥐지 못한 내 것을 내 것이라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의 인생, 달란트의 직분, 달란트의 신앙생활, 아버지 내가 이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뻐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귀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그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7년 마지막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시는 주에서 연휴간에 강건하게 남은 집회, 남은 성회, 남은 시간 모든 걸 책임져 주시사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